보시면 역지가 특별한 분위기로 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평소에 하셨던 그런 방법, 손에 익었던 방법.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의성군청 앞에 나와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또 제2의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라고 네, 의성군청에서 이렇게 또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 뒤에 보시면 메인 무대가 이렇게 또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또 춤신과 그리고 또 여러가지 뭐 슈퍼비, 뭐 길고봉구 그러면 뭐 10cm 이렇게 또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성 마늘 요리 대회랑 의성 마늘 학교 뭐 등등 뭐 먹을거리 등등 뭐 여러가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 어쨌든 제가 지금 가볼 때는 의성 마늘 요리 대회 하는 곳이라 의성 마늘 학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렛츠 기릿. 네, 여기가 의성 마늘 학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체험거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비누 만들기라든지 뭐 고추장 만들기? 마늘 고추장 만들기 뭐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예. 이런 식으로 체험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다음은 여러분들 먹을거리 한번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네, 저기 앞에 가시면 네, 앞에 이렇게 취직할 수 있는 이렇게 쿠폰이 여러분들 5,000원에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요런 게 이런 거 갖다 드리면 이렇게 취직할 수 있는 요런 게 요런 거 줍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융카츠에 보니까 돈가스 샌드위치 같은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들 여기 한우가 웅역 떡 불고기랑 한우 스테이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또 불고기를 이렇게 또 팔아 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언뜻 먼저 취식을 해보고 이제 사먹을 수 있도록 이제 맛없을지 맛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또 취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불고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이 또 들어있네요. 이런 마늘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마늘이 들어갔다 보니까 더 맛있을 수밖에 없네. 다 먹었고요. 다음은 호야 분식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음식을 이렇게 또 팔아왔고, 국화빵 두 개랑 이렇게 김밥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김밥을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 가지 야채 맛이 좀 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약간 되게 약간 건강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 원래 국화빵은 겨울에만 이렇게 또 팔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가을에 또 먹어보니 또 맛이 좀 틀리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은 언니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네는 이성 마늘떡 닭발, 그 다음에 이런 흰마늘 선지국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또 닭발이랑 이렇게 또 국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또 국물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팔아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닭발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도 들어가 있고, 떡도 들어가 있고. 아, 이거 선지국이네. 진짜 맛있다. 이런 식으로 시식을 해보고 맛있으면 이렇게 또 사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먹었고요. 선지국.
다 먹었고요. 다음은 흑마늘 떡볶이, 그 다음에 흑마늘 자두청 이렇게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또 팔아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흑마늘 떡볶이고 이게 흑마늘 치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흑마늘 떡볶이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니다. 와, 흑마늘 맛이 너무 강한데? 근데 되게 달달하면서 맛있네요, 여러분들. 약간 비주얼 약간 좀 짜장 떡볶이 약간 그런데. 되게 건강해지는 맛이다. 흑마늘인 것 같네요. 떡볶이 다 먹고 다음은 흑마늘 치킨 한번 먹어보러 갈 겁니다. 흑마늘 맛이 좀 강하네. 약간 히트에 약간 한약 넣은 맛? 약간 그런 맛이 나네. 이렇게 다 먹어봤고, 여러분들. 네, 보시다시피 여러가지 또 이렇게 또 음식도 많고, 보일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체험할 것도 이렇게 또 많으니까 여러분들, 의청 많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